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시는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멀리 치우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신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생애에 나타나신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네, 교우 소식입니다. 신의수님, 우리 이은희 권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지난 1월 2일에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셨고 4일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위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걸, 심영선 집사님 따님 되시는 김지수 교우, 미국의 오번 대학교 조교수로 정년 트랙으로 임명되어서 가을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 드릴 건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또 출석하고 있었던 청년 이지숙 청년이 사실 오랫동안 30대 나이인데 암 투병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임 재직 임명 안내입니다. 2022년 신임 재직 임명 및 공로 장로 추대식은 이 노회 청빙 과정이 확정되고 또 담임 목사 취임 이후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창세기 2장 오후 7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재본 신청하시는 분들 3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또 안내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항상 헌신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햇빛 속에 날마다 새 아침을 대할 수 있는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리는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상처에서 나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신 주님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순례의 길 되게 하옵소서. 손수 빚어 만든 사람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살게 하시는 주님, 하늘에 사무치는 영광과 기쁨의 찬송으로 꿈꾸며 춤추는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을 건너더라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으며, 불꽃이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물과 불의 나날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긴 역병의 일상, 힘들고 지친 비대면의 날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억의 사람들이 전염되어 고통당하는 아골골짜기 해골의 언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나음의 손길에 닿게 하시며 믿음으로 생명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늘 새로워져야 하는 주님의 참된 몸으로 이끄시기 위해 2022년의 광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야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터가 되듯 함께 잠든 곳, 함께 나서는 이곳이 하늘 집이요 하늘 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요 검이며 생명이며 길인 주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늘의 치유와 능력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고단함과 관계의 단절, 오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아보며 성령의 탄식을 함께 구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일일이 찾아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소망 내려주옵소서. 주연절과 순환절, 부활절로 이어지는 겨울과 봄, 각자의 작은 십자가 속에서 생명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힘차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해랑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의 절기인 주연절에 들어섭니다. 주연절은 예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공생애를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 주연절을 주님 공현 대축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공현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연절 혹은 공현절을 가리키는 이 에피파니라는 말은 빛을 가져온다, 빛을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에피파네이아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을 지난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매주 촛불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매주 하나씩 더해가다가 성탄절에는 다섯 개의 촛불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주연절에 빛을 가져온다, 빛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빛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널리 비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그 빛은 마구간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갈릴리만 비추는 빛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치는 빛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그리스를 비롯한 기독교 전통이 있는 국가들 중에는 이 성탄 휴일이 끝나고 주연절이 시작되는 이때쯤을 이 빛의 축제로 축하합니다. 예수의 성탄이 세상의 빛으로 퍼져나가는 걸 염원하면서 특히 주연절을 이 동방박사 기념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빛을 따라 아기 예수를 축하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것처럼 예수가 주신 그 기쁨은 민족과 국가와 종교를 넘어 온 인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연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힘든 시대를 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감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리와 신념에 의해서 배타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과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묵상하는 복음서 말씀이 오늘도 함께 읽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세례과 빛과 세례가 이 주연절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세례 예식은 물을 찍어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그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원래 이 침례라고 해서 물에 온몸을 담그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옆에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욕조 같은 것을 설치한 세례당이 부속 건물로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원래 유대교에서 있었는데 누군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옆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세례 예식을 치르는 그런 의식이 옛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 기독교 세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유대교의 세례가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받고 계신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세례는 예수의 공생애의 사역을 떠받치는 마치 두 개의 기둥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의 공생애가 세례로서 시작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당부하시면서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그 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치 세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내가 세례를 받고 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세례를 통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이 복음서에서 이 세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식이 베풀어지고 언급되는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결국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시고 이것은 예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당부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뭐가 특별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복음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사건과 언급은 이 세례와 관련된 두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주연절의 상징처럼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례를 축복과 영광과 빛에 휩싸인 걸로만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이 예수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주연절의 핵심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는 그것이 물이든지 성령의 불이든지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 이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과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 앞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세례는 죄인이 회개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죄와 허물이 씻겨져서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당시에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세례가 정결이든지 심판이든지 이것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가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 받는 거라면 이것은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세례가 심판을 모면하는 일이라면 예수는 원래 심판의 주체가 되면 됐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죄를 씻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종교적으로 더 이상 더 정결해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3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지금 내게 오셨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의 세례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왔던 그 세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요단 강물에 자신을 담그며 이 의식에 참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그 대답을 오늘 이사야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예식이 오늘 이사야서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예언자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예식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홍해와 광야를 건너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세례는 하늘의 빛과 영광에 휩싸여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의 대관식 같은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이집트 노예 생활처럼 로마 제국의 탄압과 수탈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가 이제 앞으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빛과 영광만을 받아 자신의 능력과 지위만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의 찬 모습이 아닐 겁니다. 지금 예수는 세례를 통해 영광의 즉위식이 아니라 허겁지겁 울부짖으며 이집트를 도망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강물 속에서 세례를 받으며 질식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너는 메시아라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과 울부짖음을 먼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는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곳에서 예수 자신도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백성들과 함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연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준 계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 도시 중심부 브란덴부르크 문 옆에 이 홀로코스트 공원이라는 그런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이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미국의 유대인 건축가였던 그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이 공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이 공원 옆에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그 악의 평범성을 제시했던 정치철학자 이 한나 아렌트를 기념하는 도로가 바로 옆에 나 있어서 이 공원의 의미를 더 짙게 만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의 넓이는 19,000평방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고 그 공원 안에는 무려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마치 회색 건물처럼 혹은 묘지의 묘비처럼 혹은 시신을 안치한 관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콘크리트 사각 기둥들이 서 있는 그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그 기둥들이 만드는 그늘 때문에 무력함과 절망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일군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우두커니 서서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콘크리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일 때면 무언의 비명소리 같은 그런 스산함과 가스실에서 희생당한 이들이 느꼈을 질식과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곳을 다녀와서 그 추모공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에 저는 그 건축물에 대한 놀라운 설명과 해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기독교 세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700개가 넘는 기둥들을 세우면서 건축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게 설계했고 그 전체의 모습은 마치 바다처럼 강물처럼 물결치듯이 기둥들을 세워놓아서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는 제가 느꼈던 공포, 슬픔, 분노, 울부짖음, 바로 탄식의 세례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례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기쁨과 축복과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그 해 성탄절에 받은 그 아기 세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단강 물속에 깊이 잠기며 이집트를 탈출하며 바다를 건너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 바벨론에 끌려가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건너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울음소리,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에 사무친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그 세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소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시고 싸매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도 똑같은 탄식을 뱉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소망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이웃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평생을 지켜온 이 제단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교우들, 양극화에 시달리며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시름하는 이웃들,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폐휴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웃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전기장판을 켜지 못하는 쪽방촌의 이웃들,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화재를 진압하다 희생당한 우리의 안타까운 이웃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갈망하는 그 탄식을 성령의 세례를 통해 듣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에 오신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이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들으신 이웃의 탄식을 저희도 듣게 하시고, 주님 들으신 하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주연절 빛 대신 주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빛 세상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전파되게 하시고 그 빛을 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 들으신 그 이웃의 탄식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이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